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저는 신장로라고 하는 멀리 아주 논과 논 사이에 길이 쭉쭉 뻗어 있네요. 시골 여행 나오다 보면 저 신장로, 끝없는 신장로를 무진장 많이 걸어 다녀요. 진짜 걷는 거 좋아해야지 돌아다니지. 해소리는 이제 그만하고, 오늘 보려고 하는 풍경은 좀 약간 특이한 풍경이에요. 시골집을 자는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려고 다 그냥 시골집을 다 분해한 것 같아. 그런 초기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초기 과정을 보여주는 집이 있는데, 지금까지 다니다 봤지만 이런 풍경도 처음 봐요. 주변에는 다 이런 식으로 시골집들이 많이 있어요. 나무도 별거 아니지만 예쁘네. 황량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을씨년스러운 멋. 그것도 멋 속하나? 멋이면 멋이죠, 뭐. 이 집이, 이거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, 이 집이 말 그대로 옛날 시골집, 100년 된 시골집인데, 이 집을 아예 그냥 다 일부는 해체를 한 거야.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죠.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집이 안 좋으니까 중간에 저런 식으로 비막이 포장을 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리모델링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. 재밌는다기보다도 보통 집은요, 이 지붕이 내려앉으면은 소멸된 걸로 봐요. 기둥이나 지붕이 내려앉으면 소멸된 걸로 보고, 그리고 이제 기둥이 있고 뭐 지붕이 날아가는 건 소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지붕하고 기둥을 살려놓고 하게 되어 있어요. 안쪽을 사이사이 다 보는데 안쪽에 다 해체가 됐어요. 해체될 건 다 해체됐어요. 이 상태에서 이제는 풀옵션도 들어가는 거예요. 벽체도 들어가고 다. 깃도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기둥 고강도 하기도 하고.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방금 보신 집 있죠? 그런 집이 리모델링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뭐 별거 아니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